인도에 온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 오늘 나는 드디어 여행자의 거리인 빠르간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10루피짜리 라시. 왜 이렇게 맛있냐? 되게 꾸덕한 매우 달달한 요거트 맛. 이례적인 폭염에 그나마 시원하다는 북쪽으로 가길 결정한 나는 처음엔 가이드 추천 경로에 따라 맥그로드 간즈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인도 친구 리키에게 이 말을 했더니 볼 것도 없는데 거길 왜 가냐? 고 완전 정색을 해가지고 그 머쓱해진 나는 결국 그가 추천해준 여행지로 떠나게 된다. 아, 나 여기도 역시 내리는 사람 먼저가 아니었다. 현지인이 추천해줬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고 갔건만. 믿어 의심치 않고 갔던 그곳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곳이란 걸 이때는 몰랐다. 얘를 찢어서 찍어가지고 먹는 거야. 자기가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한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시킨 대로 따라가는 연서 씨. 국내에서는 이런 느낌이구만. 애초에 들어가기 전에 다 체크를 해야 하네요. 일단 자동으로 좀 해볼까? 인도에서의 국내선 이동은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이용하는 인파가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국제선 이용할 때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도착해야 했고 약 1시간 정도의 비행 끝에 미지의 영역에 도착. 와, 도착했다. 웰컴 투 파라다이스 온 어스. 여기가 약간 낙원 스트의 그런 이미지를 가진 동네인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 짐 찾고 나가면 제 이름 이렇게 써가지고 픽업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만나서 뭐 여기저기 가는 그런 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뭐야? 아, 여기가 수성 도시로 유명해가지고 짐 찾는 것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다. 역시 살다 살다 이런 데를 잡아보네. 분명 공항으로 나가면 날 픽업할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진토닉 진토닉 진토닉. 야, 저 근데 무장 되게 빡시게 하고 있네. 아무튼 진토닉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다. 아니 지금 여기 왠지 모르겠는데 시동도 안 잡히거든요. 야 씨, 이거 만약에 나 사기당한 거면은 너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나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 어쩔 줄 모르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이상한 종이를 들이민다. I call you but you can book. 에? Registration here. Yeah, I already booked the accommodation, so I'm waiting for a person who. No, you are Korean. Yeah. For four people. 처음엔 여행사 삐낀 줄 알고 피하다가 나중엔 외국인 한증으로 작성하는 도착 서류란 걸 알게 된다. 아니, 이런 중요한 서류는 공항 안에 따로 작성하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 밖에서 굳이 이런 수고를 해야 하는지 의아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다. 날 픽업해줄 사람이 안 보인다고. 현지인에게 겨우 폰을 빌려 몇 차례 통화를 끝내고 나니 드디어 나타난다. Oh, yeah, this is me. Yeah, thank you. Tell him. Hello. Yeah, I met him. I've just met him. Alright. Yeah, see you. Cheers. 다행이다. 또 사기당해가지고 낙동강 오리알 될까봐 개쩔었네 진짜. 아 근데 확실히 위쪽이라 그런가 날씨가 훨씬 선선하네요. 와 씨, 어떻게 같은 인도인데 이렇게 날씨가 다를 수가 있지. 할배 너무 빨리 가. 아, 할배네. 아니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정신이 없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아니 근데 근데 타이틀은 파라다이스를 해놓고 왜 이렇게 군인이 많냐. 여기가 약간 군 시설이랑 같이 쓰.
여기 봐봐 지금 다 군인들. 오메. 이게 여행자들의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군인들의 파라다이스 아이가 이거. 무슨 약간 DMZ 같이 막 분쟁 지역인데 되게 막 아무도 손 안 대서 바로 오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뭔 일이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약간 폭풍 전야의 그런 느낌. 아 근데 확실히 여기는 델리보다는 경적 소리는 덜 하네. 길거리에 풀무장한 군인부터 시작해서 거리의 사람까지 모든 게 이상하다. 내 눈을 쳐다보는 말이다. 암튼 수상한 배경을 지나고 나면 갑자기 이런 풍경이 인도 이런 곳이 있다. 갑자기 변해버린 평화로운 배경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바깥 구경을 하다 보니 해는 금방 졌고 난 드디어 오늘 홈스테이 할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다. Nice to meet you. Oh, it's too heavy, yeah? Yeah. Yeah, thank you.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우와. 아, 이거 진짜 무거운데? 지금 여기 오늘 홈스테이, 앞으로 3일간 홈스테이 할 곳에 가족분들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엔 이렇게 수상가옥들이 이렇게 있고요. 걔는 약간 이런 식. 약간 개판이었는데. 물 위에서 출퇴근을 하고 등하교를 하는 일상. 육지에서만 생활한 나에겐 매우 낯선 문화다. 아, 저기 노젓는 분이 계시는 거야? 물 위의 가정집에 머무르며 인터넷을 겨우 연결한 나는 이 지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이름은 스리나가르. 신성한 도시라는 뜻을 가진 여긴 지금 인도 파키스탄 사이의 영토 분쟁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불과 3년 전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을 계기로 심각한 대립이 일어났었던 지금도 언제 테러나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곳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분쟁 강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내가 이런데 왔단 말이가. 좋다고 해서 왔더만. 분쟁지역이요. 어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군인들이 많지. 맞다 얘가. 그게 좀 이상했다니까. 좋은 데 보내준다고 했는데 내를 이렇게 분쟁지역으로 보낸다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나는 한순간 엄청난 혼란과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무스타킹. Yes. Hello. I will bring you surprise. How are you? Yeah, will good. How are you? My son. Will you marry with my so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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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course. Okay. Yeah. He's very handsome. Yeah. Yeah. Oh my god. 가만 생각해 보면 나도 이들과 비슷한 처지의 나라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This is my name. Yeah? You play with my name. Huh? Hey, you love my name, yeah? Yeah, Jin. You never gonna forget my name, yeah? Yeah. Okay. Jin. 어떻게든 적응해 보기로 했다. 짜잔. 오늘 제가 묵을 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침대 있고, 짐 놓는 곳 있고, 저기 담요 있고, 이 돌아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욕실이랑 이 안에 들어다 보면은 욕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면대 있고 거울 있고 대망의 벤기가 있는데 아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디자인을 보면은 여기 궁디를 절대 놓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딛고 쪼그려 앉아서 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 되게 좀 헷갈리네. 네. 옛날에 인터넷으로만 우리나라를 접하던 외국인이 실제로 오면 생각보다 평화로워서 놀라는 것과 같이 나 또한 살벌한 설명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데 재밌네. 조촐하지만 든든한 식사를 먹으며 지내는 동안 평범한 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고 This is Gopur. The famous tradition. Oh. 다음날 시작된 동네 투어는 잠시나마 여기가 분쟁 지역이란 걸 잊게 해줬다.
Whoa. This is Kashmiri. Okay. Kashmiri from here. Oh, okay. English from here. Oh, okay. It's the opposite. Yeah. Yeah. Wow. 포트 판단. We will go slowly, slowly. Okay. Wow. Oh. Yes, yeah, thank you. 와, 미쳤네. 이게 뭐람. 뜻밖의 황송한 대접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 배를 타고 저 이동 중입니다. 예. 저기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 뭐 오늘은 체크아웃 했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저런 느낌이다. 그리고 쭉 제 앞에는 이런 풍경. So from here for the market, yeah? Market, market. Ah, okay. 가까이 가면 갈수록 멀리서 볼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에 눈이 즐겁다. 아, 그게 얘들 정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저 기계를 항상 놓고 다니더라고요. 아까도 체크아웃 하기 전에 정전 일어나가지고 깜빡깜빡 할 때도 있고 아예 탁 꺼질 때도 있는데 탁 꺼져버리면은 아,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정전되는 것 같아요. 야, 저 보일지 모르겠네. 야, 저 웨이크보드를 타고 계십니다. 와우. 아잔 들으면서 웨이크보드 타기. 보트 투어의 묘미는 이처럼 다양한 구경거리도 있고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인사도 할 수 있고. 하야. 아니 근데 난 처음에 시티 투어 해준다길래 그냥 보트로 이동을 해가지고 땅에 내려서 막 거기 막 돌아다닌 줄 알았는데 여긴 다 물 위에서 하네. 저렇게 지금 물 팔고 있는 상인도 있고 저 뭐 간식거리 같은 거 저기 팔고 있는 것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관광객 태우는 이런 보트도 있고 모든 경제 활동이 물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와. 여기는 병원도 저 버트로 되어 있네. 야, 미쳤다. 야, 저 과자를 저렇게. 야. 아, no, thank you. 야, 미쳤다. 과자를 저 보트 위에. 강아들, 강아들? 아, 여기. 어. 야, 조금이라도 관심 보이면 이래가지고. From Korea? Yeah, South Korea. Maybe change some money? Change money, dollar, euro? Ah, no, thank you. Okay, I don't have it. Yeah, bye. 어, 저 초코파이 있네. 와우. 초코파이? 초코파이? Ah, no, thank you. Just looking, looking. 이씨, 뭔가 말을 못하겠다. 말하는 순간 뭐 사귀냐고 막 계속 물어봐가지고. 아무튼. 동네 투어 한 지 한 시간째. 가마 앉아서 구경만 하기에 지친 연서 씨는 급기야 노를 한 사발이 젖기 시작하는데. 빡세네 이거. 노 젖기 겁나 빡세. How many times you do it this for a day? 5 times. 이 계속 노 젓는 일을 하루에 다섯 번이나 한단다. 와, 미쳤네. 하긴 뭐 나는 지금 나는 한 번 하니까 재밌지만 제 뒤에 일하시는 분은 맨날 하니까 참 이게 상대적이다, 그죠? 이번 새로운 여행지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곳에 사는 게 익숙한 현지인들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사는 곳만 다르지 나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과 생각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드는 도시였다. 암튼 언젠가 다음에 올 땐 불안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아닌 그들이 가진 아름다운 자연처럼 평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와. Yeah, thank you. Yeah. 야, 신기하다. First time Kashmir? Yeah. How you like it? Yeah, it's so good. Yeah. It's heaven. So how much is it? 150. 150, yeah. Yeah, thanks a lot. Thank you. Cheers. Have a nice ride. Yeah, you too. Have a good taste. Nice. Oh my god. Oh, I love it.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야, 진짜 맛있네. 여러분 혹시 여기 오면 이 아이스크림 진짜 꼭 드세요. 와, 진짜 맛있다. 얘도. 근데 이거 단점은 빨리 녹아.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 아, 아니, 늦게 먹다가 다 녹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왜 이리 잘하는데?